셀럽빵! 셀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셀럽분들 모두 행복해져라. 셀럽빵 안녕. 자, 오늘은 롯데리아 신메뉴 폴더 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폴더 버거 숯불고기 없나요? 뭐였지? 불고기인가? 시켰거든요. 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쓴다. 치즈 스틱이다. 비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전 비프 시켰는데, 우와, 치즈다! 우와! 이렇게 생겼어요! 링아!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아, 이거 뭐지? 뭐 생각나는데? 아, 그거랑 닮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내용물은 양파랑 고기랑 피망 들어간 것 같아요. 피클 없는 것 같아요. 와, 나 햄버거가 맛없는 거 처음이에요. 놀랬어요. 빵 두껍고 진짜 딱 그 양파 맛도 난 안 나고 피망 맛만 나. 피망 맛. 짭조름한 피망. 이거 왜 만든 거야? 근데 신메뉴는 맛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근데 특이하잖아. 근데 난 신기했어. 나는 저거 시켜 먹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아요. 대신 다시 시켜 먹을 생각은 없고, 만약에 롯데리아에서 시키면 롱치즈 스틱, 불고기, 버거 또는 심프 아니면 오징어 버거 없어졌다 했지. 그런 거 시켜 먹고 대리 버거 이런 거. 근데 저거는 안 먹지. 그냥 좋은 경험이었고 즐거웠고, 그냥 누가 너 폴더버거 먹어봤어 했을 때 나 먹어봤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정도? 막 이제 나한테 관심 있는 오빠가 셀리야 폴더버거 사줄 테니까 만날래? 이러면은 오빠 괜찮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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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 셀럽들도 행복해져라.